안녕하세요. 저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안예림입니다. 저는 2001년 9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. 키 180.8 나오더라고요. 181로 할게요. 포지션 세터. MBTI, INFP요.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인데 낯가리고 하는 성격도 있어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딱 49-51%더라고요. 적응하는 거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언니들도 너무 다 잘해주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제 자신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잘 안 만들려고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운동 시작해서 신발끈 다시 묶는 걸 싫어해요. 그날 화를 내면은 배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화낼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 장점이요? 좀 어딜 가도 두루두루 다 잘 지내요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드라마 무빙 너무 재밌던데요? 근데 아껴보려고 지금 참고 있거든요. 조인성이랑 한효주가 만났어요. 자판기 앞에서 만났는데 거기까지 보고 참고 있어요. 아 너무 다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 선수니까 안 다치는 그 재생 능력도 갖고 싶고 점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 나는 거예요. 이렇게 이거 알죠? 왜 여기 있었어? 여기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저 저번에 스테이크 나온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코트 위에서 자신 없어 한다는 모습을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. 여기 와서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. 이번에는 꼭 코트에서 자신 있게 하는 모습?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!